안녕하세요 여러분, 노골 인사드립니다. 가만히 돌아온 노골이의 글로벌 소식통. 오늘은 깜짝 놀랄만한 캐릭터의 출시 그리고 이벤트 소식을 준비했는데요. 자, 우선 첫 번째 소식, 중섭이 출시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새로운 캐릭터 두 명을 준비했는데요. 하나는 괴인 바쿠잔, 그리고 또 하나는 각성 동제입니다. 우선 괴인 바쿠잔 먼저 들어갈까요? 이 친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뽑기가 아닌 미션을 깨면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미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겠죠? 나름 2주년 이벤트 중인데 말이야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새로 나오는 각성 동제인데요. 이 친구도 자세한 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패시브 스킬이 유출된 것 같더라고요. 동제는 게임 시작 시 아군과 본인의 치명타 확률을 25% 증가시키고, 또한 영구적으로 연소, 역장, 부상과 내상 효과를 면역시킨다고 합니다. 이 D 효과가 아군 전체에 해당인지 동제에게만 해당인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또 다른 미친 캐릭터가 등장했다는 거죠. 치명타 확률 25% 증가라. 또 다른 버스트 덱이 예고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각성 동제의 일반 공격과 필살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. 사실 뭐 패시브 하나로 많은 캐릭터가 서열 정리당한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.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중섭 캐릭터들은 6월 1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얼마 안 남았죠? 각성 동제는 특히 하루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. 자, 다음으로 글로벌 서버 소식인데요. 굴속도 이번에 출시 1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. 보니까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. 짜잔! 1주년 주가 파티 그랜드 오픈! 계속해서 로그인만 하면 백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오호라 오호라. 이 뽑기는 1번 뽑기입니까? 혹은 강자 뽑기입니까? 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콘텐츠가 준비된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. 불소문 보안이 각성 모기도 곧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기회되면 꼭 소개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노골의 소식통은 여기까지. 6월 초 재밌는 콘텐츠 많이 준비해보겠습니다.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.